날씨가 점점 가을이 오는 듯 싶더니 부산은 다시 이렇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산국제영화제의 열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 세계인들이 영화를 보러 부산을 찾는 이 시기에 저희가 또 부산의 홍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부산에 좀 가보면 좋을 만한 곳들,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 맛집들 한번 탐방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 부산 탐방은 25명 의용단의 충혼이 잠들어 있는 수영 사적공원에서 시작합니다. 수영 사람들의 혼이 담긴 대표적인 문화유적 공간인 만큼 담담함이 느껴지는 산책로가 다가오는 가을과 잘 어울렸는데요. 살짝 옆으로 빠져보니까 너무너무 걷기 좋은 산책길이 있네요. 아, 운동을 싫어하는 저도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인데요. 아, 위쪽으로도 이어져 있구나. 나무 그늘 아래 솔솔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걷고 또 걸으며 풍요의 계절을 맞이하기 전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바다예요, 바다. 얼른 건너가 봐야겠어요. 우와. 우와.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부산에 왔으면 바다를 빼놓을 순 없겠죠. 바닷끝 수평선과 나란히 놓인 광안대교, 그리고 햇빛에 부서지는 파도가 눈부시게 예뻐서 저도 카메라에 열심히 담아봤습니다. 우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골목으로 몇 발짝만 들어오면 따끈따끈한 핫플레이스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 제가 제일 아끼는 공간인데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공개합니다. 초현실적인 느낌이 가득한 이곳에서는 독일의 현대미술 거장 크리스토프 루크 헤베를레의 전시가 한창이었습니다. 영화제만 보고 발길을 돌리기 아쉬웠던 분들께 문화적 소양을 한 스푼 더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뱀이겠죠? 뱀 같아요. 뱀이 두 마리 정도가 이렇게 엉켜있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추고 계세요. 너무 귀여운 호두까기 인형 같아요. 근데 제가 쭉 둘러보니까 이 작품들의 특징이 약간 보색을 활용해서 한 작품을 여러 가지 색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은 작품인데 색상이 살짝 대비되는 느낌으로 두 개의 작품을 완성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약간 이 작가분만의 특성이신 것 같습니다.
왜 여행 놀러 오면 기념품 꼭 하나씩 사가야 할 것 같잖아요. 여기에 기념품으로 사갈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여기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돼 있어서 백스콩? 짠! 아까 책에서 봤던 백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엄청 규모가 커요. 제1전시장, 제2전시장, 오디토리움, 컨벤션홀 엄청 많은데요. 백스코에서도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영화제와 함께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해운대 바다에 왔어요. 제 뒤로 바다가 보이시나요? 파도가 일렁이고 있고 윤슬도 반짝이고 있어요. 해운대에 오면 꼭 와야 하는 시장이죠. 오, 호떡. 날씨가 좀 덥긴 하지만 호떡 한번 먹어볼까요? 감사합니다. 겉은 달콤하고 치즈는 짭조름해서 단짠단짠 조합입니다. 또 부산의 3대 떡볶이 중에 상국인회가 있거든요. 바로 해운대에 있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떡볶이랑 튀김 주세요. 직접 담으면 되나요? 김말이. 김말이랑 새우. 저는 떡볶이 떡을 먹어보겠습니다. 왜 3대 떡볶이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속은 되게 쫄깃쫄깃한 떡이 있고 겉은 달콤한 고추장이 묻어있어서 입안에서 조화롭습니다. 이 튀김은 하나에 1,000원씩 제가 3개를 골랐거든요. 좀 뜨겁긴 한데 너무 맛있어요. 겉이 되게 바삭바삭해서 이 소스랑 조화롭게 입안에서 어우러지는데 여러분, 해운대 시장에서 조금만 더 골목 쪽으로 들어오면 찐 팥빙수 맛집이 숨어 있습니다. 팥부터 우선 한 스푼 먹어보겠습니다. 달아요. 팥이 되게 달달한 팥이어서 진짜 맛있어요. 우와. 더위가 확 내려가요. 정말 시원하고 달콤하고 힘이 확 생기는데요. 변함없이 파도치는 바다처럼 때로는 빠르게 변하는 도시처럼 반전 매력을 뽐내는 부산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영화와 함께 나만의 장소를 여행 다니면서 바다와 도시의 낭만을 한껏 느껴보시길 바랄게요.